네, 안녕하세요. 발로란트 퍼시픽에서 중계와 또 분석 데스크 호스트를 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일단 제가 사실 이제 작년에 육아를 하면서 이제 복귀를 했어요. 출산 후에. 그래서 이제 작년은 시작부터 함께하지 못해서 좀 어색한 느낌도 없잖아 있었는데 올해는 드디어 이제 킥오프부터 제가 이번 시즌을 쭉 함께 달려왔잖아요. 그래서 이 선수들도 제가 직접 뭔가 더 가깝게 만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팀들이 올해 정말 많은 선전을 보여줘서 너무나 뿌듯하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냥 희노애락이 모두 함께 했던 한 시즌을 보낸 것 같았습니다. 일단 가장 크게 체감이 되는 거는 그동안에는 그 현장에 직접 가지를 못해서 결국엔 새벽 중계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시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국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발로란트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조차도 모든 경기를 챙겨볼 수 없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까웠거든요. 그래서 저조차도 국제 무대가 다가오면 아, 또 이번 시차는 어떻게 되지? 하면서 좀 걱정했던 바가 있었고요. 물론 모든 경기가 너무 멋졌지만 그냥 서울에서 열린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너무 감격스럽고 사실 이게 꿈이었어요. 발로란트 처음에 시작할 때 와, 우리는 저런 국제 무대, 저런 챔스를 한국에서 볼 수 있을까? 할 수 있을까? 그리고 내가 저 무대에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? 이게 제 꿈이었는데 이제는 꿈을 뭔가 잃어버려가지고요. 목표를 뭔가 달성한 느낌이어서 새로운 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우승이라는 꿈으로 이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냥 감격 그 자체입니다. 이제 첫날에는 너무 설레서 잠도 안 오고 그냥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. 국제 무대에서 좀 좌절하는 모습들 그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 아쉽게 내려가는 모습들 언제나 뒷모습을 보이면서 끝났던 장면들이 항상 많았어요. 그래서 같이 울기도 하고 작은 성과라도 냈을 때 정말 행복해하기도 했었는데 우승, 그러니까 국제무대, 챔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마스터스 우승도 정말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괄목할 만한 성장이 분명 이 한국신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퍼시픽으로서 이제 묶이면서 더 강한 상대들이 함께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발전하지 않을까? 그리고 분명 언젠가는 이제 챔스까지 먹을 날이 오지 않을까? 네, 기대하고 있습니다. 대표적 절대 아니고 일단은 그냥 너무 감사드리고요. 글쎄요, 제가 그 발로란트 캐스터분들 막 정용검 캐스터님, 최민준 캐스터님 정말 우러러 보는 제가 선배님들이시거든요. 그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되게 영광이고 감사하고 항상 배우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영상에는 글쎄요, 제가 또 유일한 또 여자 캐스터 라서 약간의 캐릭터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촬영한다고 했을 때 힘드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? 저 할래요? 이러면서 엄청 반가워했던 네, 기억이 납니다. 저를 이제 또 뭐랄까요? 챔스의 한 줄기에라도 저의 모습을 등장시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아직은 성공적인 변화라고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너무 좀 부끄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너무 좋은 선배님들, 그러니까 해설 분들께서도 이제 정인호 해설님도 굉장한 또 경력을 가지신 대선배님이시잖아요.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뭐 빈본 해설이라든지 이제 새롭게 또 합류를 또 작년부터 했었던 뭐 유정선, 박동진 해설 모두가 진짜 많이 도움을 주고 있고 당연하게도 진짜 캐스터 선배님들과 함께하다 보니까 배우는 점이 정말 많아요. 그래서 절대 제가 혼자였다면 할 수 없을 만한 도전 그리고 배움을 함께할 수 있어서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서요.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진짜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저의 중계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 더 재미나게 중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갑자기 약간 울컥하는 왜냐면 정말 그 제가 퍼스트 스트라이크 때부터 그때는 이제 인터뷰어 분석 데스크로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그 시기가 또 코로나 시기이기도 했었고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없는 시기이긴 했었어요. 하지만 그래도 관객분들을 모시고 했었던 건데 정말 몇 분이 안 계셨습니다. 근데 그때도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었는데 그냥 매 경기 때마다 어떤 한 팀을 사랑하고 발로란트를 사랑해서 이곳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막 하나 둘씩 늘어나고 그리고 이건 시청률에서도 되게 잘 보이거든요. 처음에 시작할 때 200,
200분, 300분 정도가 시청을 해주셨어요. 진짜 약간 가족 같은 분위기로 막 개인 방송을 하듯이 좀 그렇게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만 명 넘는 분들 그리고 인기가 정말 있는 또 팀들이 경기를 하게 되면 명경기를 보기 위해서 막 2, 3만 명씩 되는 분들께서 또 들어와 주시거든요. 그 숫자 자체가 믿기지가 않는 것 같아요. 아,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구나. 이렇게 계속해서 발로란트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구나. 그리고 정말 어린 친구들이 저를 발로란트로 알아보는 걸 보면서 진짜 되게 감개무량한 것 같습니다. 네, 아 발로란트를 사랑해주시고 또 이 리그를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진짜 발로란트는요 아직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께서도 한 번만 접해보시면 꼭 다시 보게 되는 그리고 꼭 하게 되는 게임이라고 전 자부할 수 있거든요. 앞으로도 이 발로란트 씬이 더욱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선수들이 혼자 뛰고 있는 것이 아님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발로란트 화이팅!